오늘의 태도 연습,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절제, 스톱! 좋은 성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언제 어디서나 기쁨을 주는 조이예요. 우리 친구들, 절제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 선생님! 엄마가 이걸 사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랬구나. 연어의 꿈? 캐리가 가져온 것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캐리와 함께 즐거운 연어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연어 만들기 준비물은 연어의 꿈 활동지, 그리고 셀로판지, 스팽글, 뿅뿅이 등 다양한 꾸미기 재료, 그리고 연어의 눈을 붙일 수 있는 눈알과 색연필, 그리고 풀과 양면테이프가 있어요. 먼저 활동지에서 연어를 떼어주세요. 우리 캐리도 한번 띄워볼까? 네, 선생님. 우와, 연어가 잘 떨어져요, 선생님. 네, 이렇게 연어를 떼우면 세 마리의 연어가 있어요. 여기에 연어 몸에 셀로판지를 통해 이렇게 연어의 몸을 붙여줄 거예요. 캐리야, 우리 같이 이거 붙여보자. 네, 선생님. 파란 색깔 셀로판지를 붙여볼까요? 네, 이렇게 우와. 풀로 칠하고 셀로판지로 붙여주세요. 우리 캐리가 한번 붙여주세요. 네, 꾹꾹, 꾹꾹. 우와, 파란 연어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캐리가 붙여준 연어를 선생님이 이렇게 연어의 모양으로 예쁘게 오려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연어의 몸을 꾸며줄 거예요. 스팽글이랑 뿅뿅이를 활용해서 붙여주세요. 네, 선생님. 자,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우리 캐리가 붙여준 풀 위에다가 알록달록 예쁜 스팽글로 꾸며주는 거예요. 꾹 눌러주세요. 꾹꾹꾹. 우와, 정말 반짝반짝 빛나요. 반짝반짝, 너무 아름다운 연어지. 네,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붙이고 나서 눈도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캐리가 눈을 한번 붙여볼까? 네, 선생님. 네, 여기 같이 꾹꾹꾹. 우와, 이렇게 하면 알록달록 연어가 완성이 됐어요. 네, 정말 너무 예뻐요. 네, 여기 그리고 우리 활동지에 있는 연어 알도 떼어서 연어 알을 꾸며볼게요. 이게 연어 알이구나. 네, 동글동글 연어 알을 우리 같이 꾸며보는 거예요. 뿅뿅이를 붙일까요? 네, 이번에 뿅뿅이를 활용해서 꾸며볼게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네, 꾹꾹꾹. 우와, 연어알이 정말 예뻐졌어요. 그쵸? 동글동글 연어알이 꾹 누르면 완성이 되어요. 짜잔! 우와, 너무 예뻐요. 짜잔! 이렇게 해서 절제하며 강에 들어와 알을 낳는 연어의 모습이 완성되었어요. 와, 정말 너무 예뻐요, 선생님. 그럼 우리 연어가 어떤 동물인지 척박사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네, 좋아요. 척박사님, 알려주세요. 친구들, 안녕. 나는 잘난 척, 아는 척, 멋진 척 하기를 좋아하는 척척 척박사라고 해.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라고. 척척. 연어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연어는 꼬리 지느러미를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면서
힘차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특별히 연어는 바다와 강을 오가면서 살 수 있지. 네 쌍의 아가미가 있어 몸의 소금기를 조절해 물에 적응하기 때문이지. 바다에서 사는 연어는 가을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 고향인 강으로 돌아가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는 일은 무척이나 험난하지만 연어들은 포기하지 않고 거친 물살을 헤치며 작은 폭포를 뛰어오르기도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알을 낳기 위해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절제 성품 동물이 되었단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강 상류에 도착한 연어는 깨끗한 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을 찾아 꼬리 지느러미를 힘차게 흔들면서 구덩이를 파고 700에서 7,000개의 알을 낳아 그리고 알이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자갈로 덮어두지. 만약에 연어가 절제하지 않고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영 연어를 볼 수 없을지도 몰라.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의 모습을 기억하며 절제를 잊지 않길 바래. 나도 연어처럼 힘차게 점점! 안녕! 절제 스탑! 우리 친구들 절제 성품 동물 연어에 대해 잘 알게 되었나요? 절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배우고 연습했어요. 우리 친구들을 축하하며 절제 수료증을 선물해 줄게요. 친구들을 대표해서 우리 캐리가 나올게요. 캐리 나와주세요. 네. 우리 캐리 선생님이 수료증을 줄게요. 위 어린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절제의 성품을 잘 실천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캐리 그리고 절제 버튼도 선생님이 선물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두 모두 축하해요. 우리 모두 기억해요. 절제 셀프 컨트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Jump. 가정에서 함께하는 유치 구트리옹.